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탑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탑꽃은 이제 꽃이 이렇게 탑처럼 층층이 이렇게 피어 올라온다고 해서 탑꽃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로 자라는 식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층층이 꽃이 있고 또 산층층이, 두메층층이가 있고 또 애기탑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에 청청이가 붙은 청청이꽃, 산청청이꽃, 도매청청이꽃은 이제 이 꽃이 피는 요 꽃망울이 색깔이 아주 진한 자주색이고 애기탑꽃이나 탑꽃은 이게 이제 좀 초록색이 많이 있는 끝에만 약간 약간 자주색이 있는 이런 형태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이라서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있는 탑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꽃은 약명으로 전도초, 또 애기탑꽃을 야바카라고 부르며 약용합니다.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어떤 책에는 독이 조금 있다고 기록해둔 책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없애고 위를 열어주고 눈을 밝게 하고 가래를 삭혀 없애면서 의혈을 제거하고 몸이 붓는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약으로 씁니다. 또 장을 이롭게 해서 출혈을 거치게 하고 간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이질을 치료하고 울체된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효능과 독성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토증상이라든가 독사한테 물린 상처, 그리고 목 안에 흰막이 생기는 병, 또 복통, 설사,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정체됨으로써 형성된 적덩어리를 사겨주는 역할을 하고 또 외상출혈에도 찧어붙이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목구멍이 붓고 아픈 병, 그리고 이제 질타종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질타종통이라는 것은 다쳐서 오는 온갖 병으로 붓고 또 통증이 생길 때 그 병을 통틀어서 질타종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린 것은 15에서 30g 정도를 달여서 먹고 신선한 것은 30에서 60g 정도를 달여서 먹거나 또 찧어서 즙을 내서 복용을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탑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